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7월 15일 목요일 퇴근길 3프로TV 라이브는요, 오늘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이제 저희가 진행석에까지 모셨습니다. 아, 너무 뿌듯합니다. 하여튼 타이슨이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두테르테도 얼마 전에 나왔더니 저는 주로 뭐 흉악한 거하고 관련이 있나 봅니다. 아, 하지만 정말 이 강인한 외면 안에는 정말 그 마치 그 꽃봉오리 같은 순수한 마음들 이런 게 가득 차 있지 않으십니까? 예, 네. 네, 그게 너무 그렇습니다. 순수한 분인데 여러분이 그 너무 외모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진짜입니다. 우리 이선엽 선생님은 첫사랑과 결혼해서 지금 인생에 딱 한 분만 사랑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유빛깔 나오는데 초코 우유인가 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심층 인터뷰의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잘 아시죠? 그렇게 잘 알진 못했고요. 아, 잘 알진 아십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아무래도 채권 쪽 네, 맞습니다. 예, 하시다 네, 보니까 예. 채권, 금리 이쪽으로는 뭐 국내 탑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선엽 센터장님은 뭐 잘 알고 계시겠죠. 네네.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네. 아, 신한금융투자를 이끌고 계시고요. 위원님 모셔놓고 이런 말씀 하시면 네. 어떡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파월의 일단 이야기 그리고 아마 뒤에는 좀 우리 이주열 총재의 얘기도 한번 같이 네.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일단 뭐라고 했는지랑 그다음에 그 발언에 대한 해석을 좀 기본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파월 의장의 핵심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6월까지도 이제 5%대로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일시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던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인되기까지는 그리고 고용 시장이 완전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까지 회복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채권 매입 축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서두르면서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파월 의장과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입장을 그대로 거의 유지를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나 이런 거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으로 보진 않는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용인하면서 가는 듯한 그런 인상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자산시장에서의 버블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우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저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을이 아마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최고치를 좀 지나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나오느냐 아마 이런 부분을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4분기 정도부터 예, 들어가면서 올해 연말 정도부터가 실제로 물가에 대해서 연준에서 좀 더 진지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는 일시적이다. 네, 지금 오르는 거는 여전히 네. 일시적이고 연준이 예상했던 어떤 수준 그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예,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의 그림이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이분의 발언을 보면 저도 이제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요. 네. 네.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시장과 굉장히 아직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 본다면 당초 지금 시장에서는 잭슨 홀 때 파월에 네. 있을 때 뭔가 선언적인 얘기를 해주고 네, 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실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네. 인식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사실 그 시기가 네. 당초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더 뒤로 네. 밀리는 거 아닌가 네, 네, 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래서 오늘 그게 시장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네. 5년 금리도 네. 이제 5BP 이상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이제 10년 금리 많이 하락할 때 근데 5년 금리 하락했다는 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좀 통화 정책 정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시장의 기대가 좀 더 뒤로 밀렸다는 얘기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하고 이런 것들도 시장은 뭐 내년 연초부터는 시작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뭐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뭐 어느 정도 규모씩 줄일지, 기간 얼마나 걸쳐서 그것을 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늦어도 9월에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7월 중순에 있었던 지금 이 발언에서 이 정도의 발언이라면 사실 9월 FMC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기에는 시기가 좀 되게 앞이라는 느낌이 저도 좀 들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더 저도 좀 듭니다. 예, 저도 예.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좀 여쭤본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온 미국 경제 지표들이 사실 예측치하고는 계속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불규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뭔가 지표가 확실해질 때 이런 걸 하신다라고 하셨다라면 아직 그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이제 테이퍼링 시기도 좀 뒤로 밀릴 것 같고 네. 그 선언도 8, 9월이 아닌 겨울 정도는 네. 가야 네. 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예. 그리고 아, 테이퍼링 얘기도 그러면 연말쯤이나 돼야 나오고 선언도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실제로 하는 시기도 하는 시기는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서도 내년 바로 초가 아니라 조금 더 뒤로 밀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면 당초 지난달에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네.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뒤로 밀리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거 밀리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도 이렇게 네. 차례차례 밀리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주식시장에 좋고 맞나요? 네, 그렇죠. 예. 좋아요? 현재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일단 파월의 이야기는 그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이번에 뭐 하원의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한 거죠, 그게. 네, 네, 맞습니다. 네, 하원 청문회 내용의 핵심은 그 물가 얘기였고 네.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뭐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었습니까? 물가에 대한 인식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 무슨 취업이나 뭐 실업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아주 뭐 의미 있는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거 외에 이제 베이지북 발표됐던 거. 베이지북? 네, 네, 그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베이지북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별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들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나오는데 이번에 그 6월 거 나온 거 보면 이제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 설문조사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오는데. 네. 그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코스트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생산자 비용도 오르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서 우리가 최종 물가에다가 다 이제 그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근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정가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마진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생겼다. 예, 이런 발언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미국 고용이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네. 예, 지금 기업들 들은 이제 막 경제 활동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생산 활동도 이제 정상화되고 사람 좀 많이 뽑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일터로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도 좀 높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일단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해서 계획했던 대로 어떤 서비스를 더 확장한다던가 했던 어떤 투자의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예, 뉴스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빌자면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네. 사실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거고 네네.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고용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네.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요인들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것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네. 오히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연준에서는
이제 왜 고용이 안 느는지 이런 이유들 다 알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국에는 경제에 좀 영향 미칠지 모르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는 환영합니까? 아니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 네.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앞서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가 다 뒤로 밀려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금리도 낮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유동성도 계속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고 이제 일단 가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그러면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해야 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보면은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중 유동성도 이미 충분히 많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딱히 흡수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채권 매입하면서 유동성 계속 공급하면서 간다? 이거는 정말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잠재적인 그 리스크를 많이 그 이제 누적시키는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아마 일시적이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일시적이라고 보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처럼 이제 5% 정도의 아주 높은 물가 이런 거는 올해로 이제 끝날 것 같고 근데 내년 되면은 이제 뭐 3% 정도 CPI 헤드라인 기준으로 뭐 3%대 정도로 이제 완화가 될 거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뭐 약간 높아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 일부의 사람들은 4%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좀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정도도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통상 이제 물가 지표를 보면 임금이나 특히 이제 임대료가 물가 지표 차지한 비중 한 30%가 네. 조금 넘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올라갔었을 때는 네. 조금 기조적일 수 있다라는 네.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 나왔던 물가 지표를 보면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지금 용인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레리 서머서라든가 일부 이제 경제학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를 거고 앞으로도 오를 건데 네. 연준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네. 이런 경고들도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렇게 애써 예.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네.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듯한 네, 네.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작년 10월에 연준에서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예. 중기적인 목표를 바꾸면서 정말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에서 중장기적인 이제 목표를 바꿨던 게 이제 네. 이제까지 2012년부터 한 8년 정도 끌고 왔던 2% 인플레이션 물가 목표제를 이제 2%보다는 좀 높게 가져가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2%로 잡아놨더니 미국 물가가 진짜 2%에 도달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그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연준에서는 2%를 넘는 물가는 용인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물가가 1.9, 1.8 정도까지밖에 못 가고 8년 동안 2% 넘었던 적이 월로도 몇 번 없고 평균으로 치면 뭐 1.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1%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투자를 어딘가 한다고 했을 때도 전체 경제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1%대다. 그러면은 참 투자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디에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낮고, 그러니까 그게 경제 주체들의 어떤 행동에 다 영향을 미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금리의 수준 자체도 중립 금리라고 말하는 그 수준 자체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도 미국 기준금리를 2017년부터 계속 올리다가 2.5 정도까지 인상하고 더 이상 인상 못했거든요. 그때까지 인상했는데 주가 급락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나서 거기까지밖에 못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미국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고 어떤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전혀 어떤 정책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고 어떤 정책적인 여력을 좀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책 여력을 좀 끌어올리자. 그리고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중립금리 수준 자체를 좀 높이자. 예, 그렇게 하려면은 연준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액추얼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가 어느 정도로 높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대로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할 거기 때문에 액추얼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하는 것이 너무 빨리 긴축을 하지 말자. 예,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안정하게 조금 잘 끌고 가서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의 수준 자체를 좀 높여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명목 GDP 자체가 사이즈가 좀 이제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을 때 여러 가지 경제 안에서의 장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부는 뭐 버블로 갈 수도 있고 일부는 특정 자산으로 돈이 몰려갈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높아질 수 있고 소비 결정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소비를 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그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저거를 추진을 할까? 저게 가능할까? 연준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만든다는 게 가능한 얘기일까? 이런 어떤 의구심들 시장 되게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연준이 좀 더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정말로 계획했던 거를 좀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면 연준이 이제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네. 지난 이제 2008년 이후부터 진행됐었던 이 디플레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네. 시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거를 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타겟은 2%지만 네. 실제 2%를 했었을 땐 2% 달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네네. 조금 더 이제 인플레를 용인을 해서 네. 실제 인플레가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미국 경제가 지속 성장 가능할 수 있는 네. 발판을 만들고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주체들로 하여금 기대 인플레가 유지가 되게 하면 네. 이걸 통해서 그동안 끊겼던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널 또는 네. 지속적인 소비를 통해서 역시 경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네네. 그런 큰 틀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 이런 분위기 자체를 제가 너무 기다렸습니다. 아, 이런 아, 티키타카, 이 게스트와 진행자 간의 이 수준 높은 대화, 고퀄리티,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일각에서 그 보고서들을 보면 네. UBS라는 UBS. 데서 예, 그런 보고서를 냈던 걸로 보여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가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질 때 원인은 물론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한 어떤 네. 우려 또는 경기 정점에 대한 부분들 네. 반영하기도 했지만 네.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다라는 보고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이 현재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네.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렸고 네. 이게 미국 정부가 의도한 건지 아니면 네.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준에서 이 정도까지 금리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상을 했을지 그리고 지금 이게 원하는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채권 시장의 장기 금리라는 게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크고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폭이 좀 많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1.3% 정도까지 떨어지고 이거 하회하는 정도까지 이제 낮아졌는데 이제 이런 낮아진 금리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좀 고민될 수 있는 거는 네? 이게 정말 미국 경제가 이제는 이제 예를 들면 정말 꼬꾸라지는 정도까지 경제가 지금 나빠지는 거를 이 장기 금리가 반영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급하게 빠졌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차원에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연준의 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네. 미국 10년 금리하고 연준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같이 그림을 그려 보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도 연준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이제 늘렸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늘렸다가 2010년 말 정도 중순 말 정도부터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제 보유 자산을 그냥 유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한정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시점에서는 연준에서 판단할 때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까 자산 매입을 좀 멈추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멈췄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 10년 금리가 움직였던 거를 보면 연준이 처음 자산 매입 확 늘리기 시작했을 초반에 장기 금리가 이제 거의 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 매입을 줄이기 직전. 예, 왜냐하면 채권도 가격이기 때문에 선반영을 하는데 연준이 더 이상 자산 매입을 늘리지 않을 거야. 그런 걸 시장이 인식한 시점에서 또 장기 금리는 이제 확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013년에 다시 한번 연준이 또 자산 매입 규모를 늘렸었어요. 그때 또 이제 10년 금리가 다시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연준이 다시 또 자산 매입 규모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늘리지 않고 그냥 재투자만 하면서 잔액을 유지했는데 그때도 이제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직후에 이제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거의 한 4조 달러에서 지금 한 7조 달러 넘는 정도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3조 달러 정도 되게 많이 이제 늘렸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초반에 지금 장기 금리가 이제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줄일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매입 규모를 이제 점점 줄여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재투자만 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이제 그 기로에 있는 건데요. 물론 이거를 내년 초에 할지 내년 중순에 할지 말에 할지 뭐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자산 매입 규모를 더 늘리면서 간다거나 사실 그 방향성은 지금 아니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추가 유동성이 결국에는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끌려 올라왔던 측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가격도 높아져 있고 근데 연준에서는 지금까지 공급했던 정도의 공급은 해줄 것 같은데 당분간 올해 말 정도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언제부터 이걸 줄일 수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는 이미 높아져 있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이라는 자산 안에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 한쪽이. 네. 그러면 이쪽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 쪽을 조금 더 늘려서 가보자. 채권에서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벌겠다고 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준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장기 금리가 좀 많이 반영을 하는 편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연준이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지금 자산 매입을 이제 월 1200달러씩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매입을 늘린다, 예, 늘린다 이렇게 가면 아마 장기 금리 오를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큰 이변이 없다면 아마도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자산 매입 규모를 점점 줄여갈 텐데 예, 그때부터는 이제 보면은 히스토리컬리 보면 장기 금리는 이제 하락하는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연준의 유동성 공급과 무관하게 장기 금리가 올랐던 시기가 있는데요. 그게 2018년 상반기 상황입니다. 예, 그때는 연준의 도움 없이 경제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미국이 예, 법인세 인하했고 그 다음에 IT 슈퍼사이클 들어갔고 그래서 상반 까지 미중 무역 갈등 악화되기 전까지 좋았거든요. 예, 그때는 10년 금리가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 반영했던 거는 미국 금리가 뭐 연준이 더 이상 유동성 공급 안 해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었는데 지금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펀더멘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생겼어. 우리가 올해 예상되는 미국 성장률을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10년 금리가 이제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연준이 그 유동성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갈 수 있냐? 예, 가능성 되게 적은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두 번째는 내년에 미국 성장률 자체에 대한 눈높이를 끌어올릴 정도의 재료가 현재 있냐?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뭐 올해 경제 좋은 건 다 알겠고 올해 7% 정도 성장한 거 알겠고 근데 내년에 성장이 미국이 뭐 4%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4%에서 아주 높은 5%. 근데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높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 두 개의 조합이 예, 내년 전망에 대해서 지금 더 플러스로 줄 것이 있는가 이제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금리 하락에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네. 저기 내년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네.
아니 이렇게 뒤로 미뤄진 것만 해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 아닙니까? 아, 미뤄졌다는 게? 아, 지금 자산 매입이요? 네. 자산 매입 천천히 하는 거요? 네. 그거는 그렇게 지금 드라이버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연준이, 왜냐하면은 연준이 이제까지 보면은 굉장히 완화적인 성격을 띠면서 네. 2008년 이후로 쭉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는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테이퍼링 할 것 같아, 금리나 할 것 같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 시장 안에 플레이어들이 연준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완화적인 성격이지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거 미뤄지고 하면서 물론 그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받치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가 주는 어떤 마지노라 이펙트라는 부분이 이제 예,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좀 예상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상이 깨졌을 때 충격? 예, 그런 게 좀 이제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미국 파월 의장의 이야기. 사실은 뭐 내용이 아주 쉽지 않게 들리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듣는 얘기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우셨을 수도 있으나 뭐 대체로 아마 이 정도면 크게 어렵진 네. 않게 네. 이해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 파월 의장 관련된 뭐 또 다른 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중요하지만 네. 오늘 금통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예, 더 드려봐야 될 것 네, 같고 우리 금통위 쪽으로 한번 그럼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 비해서 오늘 그 금통위는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8월이면 일단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 또 네. 일부 위원분께서는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셨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국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네. 한국은행이 보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미칠 시장의 영향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미국보다 먼저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이제 총재가 5월 금통 때 받았었고요. 그때 대답했던 게 연준이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일 때,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아직 안 올리고 계속 저금리로 지금처럼 이제 유동성 공급해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좀 안정적인 상황일 때 우리가 여건이 됐을 때 금리 인상을 먼저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때 가서 인상을 하게 되면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는 그 폭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하는 게 우리의 정책적인 여지를 더 갖는 거에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한은과 정부 양쪽에서 생각을 할 때 일단 한은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직후에 75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50bp는 한 번에 이제 내렸고 25bp를 한 번 더 마지막에 이제 내렸는데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내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면 사실 0.5%라는 기준금리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너무 낮은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정상화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좀 미루기 어려운 이유가 그 한은 총재가 얘기한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미국이 또 자산 매입 축소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사실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잖아요. 금융시장 난리 난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가서 금리 올린다고 할 수도 없고 아마 그때 가면 이제 또 실기 논란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금리 인상할 수 있었을 때 뭐 하다가 우리는 이제 인할 여력도 없고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거든요. 0.5까지 다 낮춰놓기만 하고 총재가 임기 종료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좀 정상화를 하려는 의지는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뭐 이게 긴축이냐 네. 했을 때는 그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을 감당할 수 있냐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서 봐야 될 텐데 제 생각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50bp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받게 되는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올렸을 때 아마 부정적인 여파가 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는 발언 더 늦추진 않겠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던 네. 것 같고 근데 그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그런 네. 결정을 할 때요. 네. 그냥 정말로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뭐 무슨 위원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재정 정책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니까 네, 다 보죠, 정부에서 네. 우리 한 저 다음 주에 이렇게 좀 할 거니까 네. 다음 달쯤에는 아마 금리 좀 이렇게 인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네. 결정을 좀 내립니까?
당연히 완전... 조율하고요. 아, 정부랑? 네, 네, 당연히 다 조율하고요. 정부랑 다 조율하고,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 하느니 독립성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네.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하느니나 정부나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전체 경제를 잘 꾸려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둘 간의 합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정부에서 하느니에다가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 모양새, 이런 거는 이제 좀 서로 피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번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 이것도 저는 당연히 합의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상반기 오름폭이 작년보다도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게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잡히지는 않는 문제인데, 네. 유동성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잡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오늘 이제 총재가 얘기했던 것이, 그래도 금리를 어쨌든 올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뭐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진 않는다.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성 갖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대출 금리에 대한 전망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오른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예, 이제 뭐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정부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동의를 이제 하는 거고요.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면 왜 하는 거죠 지금은? 아, 지금 인상 왜 하는지요? 한국이 만약에 한다고 결정하면, 예, 예. 그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경제가 어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금리 대비해서 너무 낮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아, 비정상적으로 낮은 네.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빨리 만들어 놔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계속 저금리로 가져갔을 때 이제 부작용들이 조금씩 생긴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한은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가격, 네, 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네. 우선 금리 인상과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우선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금리 수준이 네. 낮기 때문에 이걸 경기 수준에 맞게끔 정상화하는 측면이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내년 이후부터는 미국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네.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 대응의 어떤 수단의 여지를 남기기 위함이 두 번째라고 네. 현재 판단이 들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 가격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좀 대출을 좀 더 하기 어렵게 사람들을 하여금 그런 우려를 하게끔 만드는 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니까 돈을 빌리는데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투자자한테 네. 보내는 경고 정도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 선생님.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고.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뭐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왜 그러세요, 네. 갑자기? 아,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런 금리 인상을 이제 할 건데 시기가 언제냐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네. 이번 해 한 번 혹은 뭐 두 번도 갑니까? 알 수 네. 없나요? 네, 지금 이제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연내 한 번 정도 하고 네. 내년 이제 1분기 중에 한 번 더 할 것 같다 이런 예상 있었는데 네. 오늘 금통위를 계기로 해서 그 많이 앞당겨질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상이 이제 8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상은 이제 올해 10월이나 11월 금통위가 있는데 그때 아마 두 번째 인상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가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는 거군요. 네. 두 번 정도 하면 우리 시장은 아, 그 정도는 뭐 버틸 만하니까 아니면 아, 두 번이 좀 힘듭니까? 어떻게 보세요? 채권 시장은 일단 1%까지 인상하는 거는 가격엔 다 반영을 했고요. 그거 이상으로 이미 다 반영은 끝났고요. 네. 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 별 영향 없지. 아, 주식 시장은 우리 센터장님이 예.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영향도 없었고 네. 뭐 그 정도 올려서 네. 사실 1%라는 금리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경기 회복이 좋아지는 시그널로 본다라면 네. 주시장에는 그렇게 나쁜 재료는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금리가 문제가 네. 된 거는 경기에 비해서 금리 수준이 높을 때거나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때 문제가 됐었지 네.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 문제가 된 케이스는 별로 없었었습니다. 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부채가 많다 보니까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일정 수준
금리가 오를 때까지는 경기 복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네네. 없었고요. 어느 정도 돼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랐었을 때 네. 항상 시장에 불안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또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 사례를 들어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네. 경기가 좋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애써 무시하는 뭐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과 관련돼서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고 실제 2007년 8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주식시장 좋을 때 컨츄리 파이낸셜부터 이미 파산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모기지와 관련된 불편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컨츄리 파이낸셜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주는 그런 업체들이었었는데 실제 이런 굉장히 경고도 나왔었고 네. 경고도 굉장히 크고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도 좋으니까 시장도 좋으니까 그 뒤로부터도 지수가 꽤 크게 올랐던 사례가 있었었으니까 네네네. 금리가 낮을 땐 걱정하는데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는 경기 좋아지는데 묻혀서 이게 조금 희석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오른다고 꼭 부채가 터질 거다 이렇게만 보는 거는 그 당시의 시기를 조금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판단이 듭니다. 그 보통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아지면 제가 예전에 뭐 신관계 처음 할 때 그 채권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같은데 우리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가 뭐 낮잖아요. 그럼 금리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시장 가면 1% 혹은 뭐 1. 몇 프로 준다는데 그 돈이 한국으로 막 올 수 있다는 말을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금리 차에 의해서 네.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옛날 얘기인가요? 그 채권 시장은 지금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2년 금리가 0.2%대고 네. 우리나라 뭐 1년 2년짜리 금리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훨씬 높게 이제 1% 정도, 0.9% 정도 이제 이 정도 주고 있으니까 그 단기채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짧은 만기의 채권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샀고요. 실제로 네. 많이 샀고. 근데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닐 거고 아마 원화 가치에 대한 전망 그 부분이 아마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은 이제 그 부분이 맞고 이제 환해지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해지 비용까지 다 감안했을 때 이제 여전히 플러스 폭이 크냐 예, 네. 그런 거 감안해서 그 차이가 크면은 이제 실제로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수요가 그렇게 같이 늘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다 짧은 만기 채권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좀 소화를 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우리한테 나쁜 일은 아닌 거죠,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환율 요인이 더 저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는 금리차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수출 여건이라고 판단이 돼요. 수출 여건.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은근히 좋았던 게 뭐냐면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먼저 빨리 반등을 했었고 네. 미국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있어서 네. 일부에서는 미국이 백신도 빨리 맞았고 굉장히 부양책이 강력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건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안 그랬거든요. 네. 그 이유는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수출이 늘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수출이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는 거고 그럼 원화의 가치는 오르면서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출 잘하는 기업을 손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리차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팔고 떠난다보다는 네. 원의 가치 정확히를 얘기하면 우리의 수출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를 더 많이 본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단순한 금리차나 미국이 금리 더 빨리 올리고 우리나라 빨리 올리고 여부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하여튼 뭐 우리 금리가 지금 올해 안에 두 번 정도가 아마 0.25씩 네. 합해서 한 0.5 정도 아마 네. 올라갈 거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 이보다 더 올리고 싶어도 더 올릴 틈도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예. 8월에 한번 뭐 10월 네. 11월에 한번 요 정도 네. 한 번이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올해는 두 번이고 내년에 네. 갈수록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두 번 올리면 땡? 네, 그래서 지금 내년 시장 예상이 이제 네.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쪽을 가장 많이 예상을 하고 내년 있고요. 내년 1년 동안 한 번? 네, 한 번에서 두 번. 아, 내년 1년 동안 한 번 혹은 두 번. 네, 그러면 이제 내년 말이 1.25에서 1.5%가 네네. 이제 되는 거고요. 네. 내년에 이제 미국이 자산매 축소 시작하면은 내년 뭐 말 정도나 아니면 내후년 금리 인상을 한다. 네. 네.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같이 미국을 따라서 인상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50BP 인상을 하고 내년에 일단 동결을 좀 가다가 네. 미국이 인상을 하는 어떤 그 시점에서 비슷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인상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부동산 쪽에는 확실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긴 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요? 네. 근데 이제 2006년, 2007년에도 그 부동산이 지금처럼 많이 가파르게 오를 때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같이 이제 하긴 했었는데 네. 금리 인상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뭐 증가율이 많이 꺾이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 아, 큰 영향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요. 부동산 쪽에. 아마 좀 영향을 줄 정도려면은 지금보다는 금리의 수준이 좀 더 많이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이제 지금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이제 많이 풀린 유동성들이 좀 흡수가 된다거나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금리 그 정도 인상할 정도 의 체력은 분명 우리 경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는 거겠죠? 그렇죠. 예. 예. 한국은행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우리 네. 정부도 아, 그 정도 체력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반기 시장 끝으로 이 금리 관련해서 어떤 걸 우리 소비자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보면서 네. 뭐 뭔가 이렇게 대응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이제 대출금리 그런 거 결정하실 때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이제 그거랑 연동되는 대출금리들은 이제 인상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네. 혹시 이제 고정금리인데 그 비교를 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낮게 픽스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금리 선택을 할 때. 네. 예,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네. 뭐 크게 고민할 게 별로 없군요. 네. 아 고민할 거 없는데 짜내진 마십시오. 네, 고민할 거 굳이 없는데. 네, 딱히 네, 많이 올리는 건 아니라서 사실 네. 큰 네. 그러니까 이거 이 금리 때문에 뭐 투자를 내가 예, 그 금리 올린 시점쯤에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예, 거죠. 오늘 뭐 말씀도 잘해 주셨지만 네.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포인트는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감내할 정도로 일단은 튼실하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전체적으로 뭐 정책적 여지를 남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좋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뭐 향후에 뭐 금리가 일정 수준 올랐을 때 정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네. 사실 자산 시장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돈이 벌기 어렵다라고 판단됐을 때 또 네. 주식 시장으로 돈이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저희들이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실제로 그런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양이 있을지 다시 한번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뭐 오늘 금리 관련해서 전반부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크게 고민할 필요 없는 네. 상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네. 금리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냥 알아서 따라가겠습니다. 뭐 크게 저는 대출받은 것도 없으니까요. 네, 자 오늘 우리 미국의 연준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이번에 여러 발언들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하나 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위원과 함께 해봤고요. 하나금융투자가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TV입니다. 하나TV입니다. 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아침 이제 모닝 방송 때 많이 들어와서 네. 예, 봐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한국 투자 주권이 힘들다 그러셨나?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증권사들마다. 예, 아까 박재형 사장님이 아, 너무 힘들다 그러셨는데 아 경쟁이 치열하군요. 하나TV도 좋은 네. 콘텐츠가 많이 있죠. 네,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네. 또 이제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네. 계속 부지런히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계속해서 하나TV도 잘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